이런 건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합의서 이런 거는 잘 쓰는데 이런 건 못 써. 소풍하러 왔다고? 소풍을 한강으로 와? 근데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는 거지? 여기 어디야? 저희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소풍 하러 왔거든요. 소풍 하러 왔다고? 소풍을 한강으로 와? 이거를 끌고. 아 이걸 끌고 오라고? 아 이거 끌고 오는 사람도 해줘야지. 아 뭐가 이게 뭔데 이렇게 무거워? 아 햇빛이 쨍쨍인데? 아 근데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아 저기 그늘 하나 있긴 있다. 아 여기 좋네.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한강에는 한강 뛰어내려서 한번 여기 한강변에 온 적은 있어요. 아, 나 처음 와봐요. 아, 내가 볼 때 여기서 조금 하고 있으면 그늘이 옮길 것 같은데? 이거, 그, 알리익스프레스 산 거, 케이스 인증마크 없으면. 거의 이런 것 아, 이건 뭐예요? 이걸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안 봐요. 남자가 갑바가 있지 무슨 설명서를 보고. 원래 남자들은 설명서 잘 안 봐요. 이상하다. 그림은 이게 아닌데.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후후후 와라떼. 분위기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야, 이거를 좀 만들어 볼게요. 어우. 아 이거 설명서 안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라고. 이거 누가 만들어서 파는 거야 도대체. 사실 어렸을 때 이런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드는 거 해본 적이 없거든. 어릴 때 그냥 퍼즐 정도? 이런 거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는 거지? 이걸 왜 만들어야 돼요? 알았어. 그래. 그 다음에 요거. 근데 재미는 있네. 초등학교 때 어떤 어린이였어요? 빨리 스쿨버스 타고 집에 와갖고 흑인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나는. 영어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로 했지. 아 지금은 이제 너무 안 써갖고 이 안에서만 막 맴돌아. 로보트 할리 형이 그렇대. 자기가 이게 미국 갔는데 한국말을 쓰고 있더래. 형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그게 그렇지. 안틀라니까 막 이러더라고. 그 형은 그냥 경상도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됐습니다. 재료 다 썼어요. 이게 안테나야. 그래서 이제 쏘는 거지. 뭘 써요? 보이스피치. 김밥이 소풍하면 생각나긴 하거든. 아 참치김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특히 깻잎 들어간 거. 여기 다 있어. 참치 있고 깻잎 있고. 아씨 먹으라고? 일단 맛있게 먹는 거 따로 인터 찍으세요. 네, 뭐를 예로 들면.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자, 이겼어! 이겼어. 이겼지? 아시아 한국 구력하긴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지면 구력하고. 아씨. 스타 되고 싶은 거지. 자, 5대5. 자, 이겼어. 네, 마지막. 아,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씨. 아, 동네 이런 애들 꼭 하나씩 있잖아.
아우 지금 너무 힘들다. 여기서 좀 자고 싶다 진짜. 아 우리 한숨 자자. 30분만. 해가 점점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림 여기 이제 그늘이 옮겨질 거라고. 왜 옮겨지냐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아닌가? 맞나? 그러니까 그림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니까. 그 지금 어지러워 나는 태양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지거든. 맨날 돌아 있잖아 그래갖고. 그러면 글을 쓰라는 거죠? 소풍? 주제는 소풍. 오늘의 소풍. 소풍. 나는 항소 이유서 합의서 이런 거는 잘 쓰는데 이런 건 못 써. 반성문을 쓰지. 엄청 썼지. 매일 썼지 매일. 하늘은 우리를 향해 웃고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까치가 있어. 너무 똑같이 하는 표절이니까. 울고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까치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웃는 내 푸른 잔디 잔디밭. 이거는 이제 워밍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고독. 고독. 현진영의 고독. 바람이 분다. 아니, 나 지하게 하는데 왜 웃어, 옆에서. 생각들. 바람처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지금 여기에도. 바람이, 바람을 맞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바람이 그치고 나면 내 편안히 누울 수 있겠지. 내 편안히 눕고 나면 생각도 바람 따라 사라지겠지. 와, 이게 도대체 장르가 뭘까? 이 마음이 어릴 때 같은 마음이 안 드는구나. 음악가로서 동심을 잃지 않고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확실히 잃은 게 맞구나. 야, 생쿠하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끝! 그래, 한리 형 자체가 너무 귀여워, 하는 짓이. 나한테 전화와서 자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지가 변호사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거를.